뿌옇고 답답한 도심 하늘. 지난 3월부터 연일 이어지는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이 꺼려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 미세먼지뿐 아니라 오존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존 농도는 보통 기온이 높은 7, 8월에 크게 상승하지만 지난해 수도권에 첫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이보다 두 달 앞당겨진 5월.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는 지난해 오존주의보가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많이 발령됐고 특히 서울의 오존 농도는 지난 1990년 0.011ppm에서 2015년 0.02ppm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며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환경당국은 올해도 오존 농도가 이른 시기부터 상승할 것으로 보고 이달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예보를 실시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기오염 물질이 강한 자외선이 있는 조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4월부터 이제 고농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오존 예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존은 자동차 등에서 배출된 질소 산화물이 자외선과 만나며 생기는 자극성 기체입니다. 오존주의보는 1시간 동안 평균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내려지는데 1시간 이상 노출되면 가슴 통증과 기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폐기능 저하와 심장질환 등의 질병을 악화시켜 인체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자극 증상이나 또는 염증과 같은 이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폐 증상을 악화시킨다든지 천식을 악화시킨다든지. 하지만 오존은 미세먼지와 같이 공기의 탁함 정도가 눈에 보이지 않고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어 오존주의보가 내려질 경우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오존도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미세먼지뿐 아니라 오존까지 아우르는 통합 대기오염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TBS 구균진입니다.